동생네 햇살 바라기 온 아이들이에요. 맺고 얼큰이랍니다. 이 아이 좀 보세요. 이게 제가 쑥다육 TV에서 이벤트 당첨된 아이인데 지금 자리 잡고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분갈이 해줬더니 이제 어느 정도 잘 잡았네요. 꽁의 비름? 제가 큰 포트 사다가 삽목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자리 잡고 색감도 너무 예쁘죠? 블랙 립스틱이랍니다. 루페스트리 금이에요. 예른 아이들은 물이 마르면 이 목대에 까뭇까뭇해지고, 그래서 얘들 물 말리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희성이나 희성금 그런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까맣게 저렇게 목대 여기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마르더라고요. 이 목대 마르기 전에 미리 물도 챙겨주고 스프레이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블루 서프라이즈인데 약간 보랏빛이 돌고 있어요. 오늘부터 비를 맞기 시작하네요. 이 하늘하늘 풍선초 너무 귀여워요. 꽃 핀 거 좀 보세요. 꽃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풍선초가 이렇게 또 밴드에서 나눔받은 씨앗 뿌려놓는데 이렇게 타고 올라갔어요.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무 예뻐요. 씨앗이 가득하답니다. 우리 외목대 염자 아주 건강해졌어요. 바깥 바람이 이렇게 좋아요. 그 바람 불어서 휙 넘어갔다고 동생이 이렇게 튼튼한 지주대를 갖다가 세워줘서 아주 든든하게 버티고 있네요. 목대 좀 보세요. 꽃피는 염자랍니다.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데 많이 크죠. 여기도 데카 커피 잔에다가 키우는데 너무 잘 자라주고 있어요. 우주목 외목대. 로즈마리 외목대 너무 예쁘죠. 황금사철이 너무 잘 커요. 꽃꽂이에서 키우기 시작한 나인데 장미 허브 좀 보세요. 얼마나 짱짱하고 이쁘게 크는지 크는 거 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행복하죠. 버베나가 다시 꽃이 피기 시작하네요. 버베나가 은근히 잘 안 모양이 흐트러지더니 다시 이렇게 살아나서 예뻐지고 있어요. 꽁의 비름 키다리 사다가 잘랐던 아이인데 지금 새아기가 많이 나오니까 더 이쁘죠. 예뻐요. 장미 허브들이 너무 싱그러워요. 이 아이 수영 예쁘죠. 을려심? 이름이 잘 헷갈려. 얘들은 비슷한 아이들이라. 옆에 바위성 나름대로 자리 잡고 이제 자라기 시작하네요. 이 아이도 제가 좋아하는 피코키예요. 피코키
지금부터 비 맞고 또 땡볕에서 단련돼야 돼요. 시련의 시기죠. 펜댄스랑 청옥이 지금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어요. 청옥은 햇빛 못 보면 얘들이 마르고 이렇게 통통하지가 않아요. 햇빛 속에 자라야 되는 아이 청옥이고요. 그 옆에 콩처럼 땡글땡글 아이가 한 아이가 펜댄스인데 네, 꽃도 예쁘답니다. 종모양 주황색 꽃을 피워주고요. 얘들 둘은 햇볕만 보여주면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요. 델타라는 아이인데요. 밖에서 많이 건강해졌어요. 여기는 둥근잎 빛이 흘 때 라인이 생기면서 이뻐지고 있는데 비 맞으면 또 푹 퍼질 거예요. 이 아이는 비 안 맞췄더니 색감이 예쁘죠. 크리스탈 따글따글 예뻐요. 앙증맞게 꽃핀 아이 좀 보세요. 옆에 바이비솔도 아주 물이 들었어요. 아주 냉볕에 얼굴이 노랗게 그을렀어요. 파랑색 아주 빗방울이 보였어요. 옆에는 제스타예요. 제스타 문가드니스 라인이 참 예쁜 아이죠. 데크 사이로 얼굴 내미는 한잎 세이지 좀 보세요. 한잎 세이지 너무 귀여워요. 포랭이가 햇빛 보면서 색감이 이렇게 예뻐졌답니다. 팔을 쭉 뻗고 나름대로 수영 자랑하고 있지요. 이 아이는 제가 이름을 모르는데 치마 입었던 입장이 아래로 쭉 향하고 있는 것을 치마 입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햇빛 보면서 이렇게 입장들이 위로 이렇게 서고 있어요. 햇볕을 향해서 이렇게 요런 모양이 돼야 창들은 예쁘다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금옥시 떼글떼글 예뻐요. 둥근잎 빛이 흐리대는 아니고 달랐죠. 얘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비를 맞아서 너무너무 예뻐요. 시크릿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풍성하고 예쁘게. 그 옆에 아이는 왁스랍니다. 자국돼서 키우고 있는데 잘 크고 있어요.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아주 흔한 아이인데 비 맞고 있으니까 너무 예뻐요. 이 꼬집들 좀 보세요. 자리 비집고 자리 다툼하는 것 같죠? 예, 색감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그 옆에 콩분도 귀여워요. 오동통한 내너구리. 외목대 너무 통통하죠? 이만큼 통통해요. 얘를 따로 분리시켜서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치여가지고 못 자라는 것 같아요. 나무젓가락 많이 줬어요. 이제 목대가 너무 예쁘죠? 이 꼬지들 햇빛 모양 먹고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아이고 예쁜 백합들 너무 예뻐요. 아 예, 여기는 꽃봄의 꼬리 자리인데요. 이 아이들이 또 꽃 피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기대가 되네요. 원추리도 엄청 키가 커가지고
꽃대를 쑥 진짜 제 가슴만큼 높이로 꽃대를 올렸네요. 원추리는 어릴 때 나물로 어린 잎들 나물로 해먹는다는데 저는 아직 먹어본 적은 없지만 나물로 해먹는다네요. 이렇게 키가 크답니다. 아, 그 옆에 접시꽃. 비 맞아서 너무 무거워요. 무거워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네요. 시방이 엄청 맺혔어요. 전에 접시꽃 당신 제가 찍을 때 찍었던 그 아이인데 지금 시방 엄청 맺혀가지고 꽃들이 너무 신기하죠, 이 아이들은. 또 요런 아이, 요렇게 생긴 아이들이. 얘는 막 피어나는 꽃순이에요. 꽃순이 피어나는 아이인데 너무 예뻐요. 나름대로의 다 아름다움이 다 있어요. 와, 토마토가 진짜 많이 컸어요. 애기 주먹보다 더 컸네요. 우리 한 초등학생 주먹은 되겠어요. 많이 달렸네. 제가 이뻐하는 자리, 항아리 위에 우리 꼬맹이들. 뒤에 한잎세이지 배경이 너무 예쁘잖아요. 꽃이 많이 떨어지고 또 새 꽃들이 올라오고 그러네요. 뒤늦은 클레마티스 한 송이 옆에 또 이렇게 이쁘게 꽃봉오리가 터질 것 같아요. 코끼리 많은. 이게 방아잎이에요. 신랑이 방아잎 좋아해서 한 줌 뜯었어요. 방아잎은 세력이 너무 좋아서 너무 빨리 자라요. 한 나무만 키워도 그냥 여름 내에 먹고 남을 거예요. 프루베센스도 햇살 보더니 색감이 너무 예뻐졌어요. 이 장금이 좀 보세요. 장금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장금이랍니다.